솔직히 얘기하면 이 영상 나오면 다양한 소리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다 오케이. 다 오케이 하고 너무 감사하고 뭐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내 히스토리 하나 남은 그 기억. 저는 서울 너무 좋아요. 이미 두 번째 집 그렇게 생각해요. 자주 한강도 오고 추억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해도 내 지금 생각하는 거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거 얘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How are you supposed to talk wisely though? Like, the, you're gonna be emotional about this, obviously. 안녕하세요. 자신했어요? 네, 네. 요즘 자신했어요. 나도 힘들게 살고 있지 지금. 네. 아 근데 아 잘 저...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요즘 솔직히 아 뭐 특별한 거 많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요즘 생각 되게 많아요. 그동안 어떻게 좀 그래도 집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좀 운동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저 솔직히 항상 집에 있어요. TV 보고 밥 먹고 그리고 가끔은 회사 가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잘. 요즘. 너무 힘 많이 들어가 있어. 다시, 다시. 시작. 너무 커, 너무 커. 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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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몸이 좀 많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파이브 때, 풀 때만 좀만 더 신경 쓰자. 다시 한번 시작. 파이브, 식, 세븐, 노, 세븐. He's not anymore. 우리 그때도 예전에 수업을 했었지. 도착하고 밥. 네. 저는 옛날에 성격은 좀 많이 셌어요.
세상 너무 좁았어요. 뭐 옛날에 약간 내가 다 모두 다 아는 것처럼. That goes for about a lot of people. 네. 지금은 네. 상대방은 얘기 좀 듣고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뭐 성격도 바뀌고 뭐 생각도 바뀌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건 때문이에요. 네. 와. 우리가 언제 처음 봤지? 우리 한 2016년 15년 아니야, 15년 12월 초에 처음 한국 왔을 때 형 데리러 왔잖아요. 근데 너 한국어 못하고 만다리 못해서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근데 형 진짜 너무 계속 너무 잘해줘서 내가 느낀 거는 솔직히 형은 그냥 매니저 아니거든, 나한테. 그냥 친구거든. 내가 제일 아플 때는 형 계속 옆에 있어줘서 그때가 깨달았어.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너 잘해주는 사람 항상 까먹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기억나요? 내가 6개월 밖에 안 나갔다가 머리 진짜 지금보다 더 길었어. 맞아. 그리고 형이랑 같이 형 데리러 갔잖아요, 처음. 맞아. 그때 너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방에서만 반년을 있었잖아. 한 6개월 방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고 머리카락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머리카락 다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왜냐면 입맛이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진짜.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죽고 싶었어. 왜냐면 솔직히 다 나 때문이잖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또 다르지. 너무 방 밖을 안 나오니까 약간 걱정 좀 들었고 그래서 좀 나도 답답했었던 것 같아. 근데 너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간지럽고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다니던 샵은 좀 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럴 거면 아예 사람 많은 데를 가자. 너한테 약간 바깥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 맞아. 그래서 일부러 코엑스를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지. 근데 너가 그 6개월 쉴 때 그때 얘기도 우리 많이 했었잖아. 나는 너랑 얘기하면서 좀 은근히 나도 좀 놀랐었어. 생각을 많이 했지. 왜냐면 너가 워낙 데뷔하고 나서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근데 우리 나는 약간 계속 바쁘잖아요. 일만 집중하잖아요. 밖에 세상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계속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 더 약간 저는 그때 진짜 정상 아니었어요. 어디 가면 사람 막 와우! 근데 혼자 bathroom 안 자고 핸드폰 누가 전화 안 와요. 핸드폰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아, 어떻게 얘기하지? 너무 lonely,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마음. 혼자 생각, 이상한 생각 되게 많았어요. 부모님 전화하고
근데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아예 달라졌어.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 답답하는 마음. 다른 멤버들이도 쉴 때도 같이 뭐 어디 다니고 뭐. 그럴 때는 내가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뭐 같이 있어서 약간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혼자 해외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요즘 멤버들이랑 연락해? 응. 저 예전에 복싱도 같이 멤버들이랑 하고 게임도 같이 대박. 많이 하고 그랬잖아. 응.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실망. 좀 실망 있어. 멤버들이 나한테? 응. 그 멤버들도 너무 놀랐었기도 했고 너도 이제 미안해서 연락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너무 미안해. 멤버들이 옛날에 같이 그런 추억 되게 많잖아. 근데 항상 그렇게 갑자기 나와. 갑자기. 추억들이? 어.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 옛날에도 같이 운동했잖아. 모두 다 뭐 싱싱하고 막 다니고 볼링도 하러 가고. 지금 운동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수영도 괜찮고 그리고 복싱? 복싱? 복싱 다시 하고 싶은 거. 복싱도 한 1년 넘게 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래서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네. 너무. 다시 운동하려고? 네. 다시 시작하려고. 힘들 텐데. 네.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잖아. 네. 전에 코로나 한, 코로나 때 막 한창 했으니까. 맞아요. 한 지금 한 4년. 벌써 그렇게 됐어? 네. 한 3, 4년 됐겠다. 진짜. 맞아요. 자, 노래 시작. 줄넘기 할 때 혼자 줄넘기 할 때 생각 많았어요. 옛날에 멤버랑 같이 힘들 때도 와 막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싶었어? 네.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 힘들면 안 해. 힘들면 쓰러져. 네. 말하지 말고 쓰러져. 시작! 원투! 원투! 오케이, 다시. 원투! 옳지, 좋아. 잠깐만. 원투, 망고 빵! 오이. 오케이. 오, 호흡해. 힘들지? 네. 힘들면 하지 말까? 네? 힘들면 하지 말까? 조금 더. 조금 쉬었다가. 네. 해야지. 네, 맞아요. 당연해야지. 맞아. 복싱도 한 1년 넘게 하지 않았나?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멤버 때문에 뭐 갔는데 복싱이 스포는 되게 신기한 거는 약간 땀 진짜 많이 나거든. 3분 동안 계속 움직이잖아. 맞아, 맞아. 근데 끝나고 그때 그 순간 너무 좋았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또 가. 또 가는 거야. 그 계속 그리고 끝나고 또 가. 네, 네, 원투, 원투, 옳지. 다 한 번 더. 네, 원투, 원투, 옳지. 다시. 하이. 다시. 네, 셋, 넷, 원, 투, 이. 이겨내, 할 수 있어. 복싱 진짜 의지? 진짜 세야 돼. 약간 딱 그 목표. 그럼 끝까지 가. 오케이, 호흡하고. 우선 이거 끼고 할 거야. 잘생긴 얼굴은 안 다칠 거야. 이렇게요? 옳지, 옳지, 옳지. 더 옳지, 옳지. 와.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스파링 하자마자 상대방은 이제 멤버 아니네. 이제 다른 사람이네. 약간 이런. 뭐야 울어. 오. 생각 진짜 많았어요 그날. 갔다가 너무 힘내다가 또 갔다가 또 힘내다가 그리고 맞아야 돼. 오, 씨. 와, 발차. 뭐 똑똑해야 되고 그냥 바보 그냥 가면 안 되고 인생 같아 약간. 좋죠. 이겨내. 이번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야. 옳지. 옳지. 지금까지도 제대로 한번 얘기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옛날에 저는 너무 잘못했고 너무 미안해요. 실망 시켜서. 어떤 이유든 그랬으면 안 됐어요. 이제는 진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배우고 내가 나쁜 점도 많이 깨달았어요. 괜찮아? 호흡해, 호흡해, 루카스, 호흡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했다, 루카스. 빨리 보내겠다. 알았어. 정신 차려. 약간 지금 저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이 상황. 네, 제가 열심히 하고. 네. 내가 그때 기억나요? 우리 그때 언제더라? 내가 한번 사진 찍어서 내가 네.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는데 네. 그 댓글도 그렇고 사실 엄청나게 DM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계획이 뭐냐?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답하기도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는 좀 얘기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팬들이나 대중분들한테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또 그렇게만 할 수도 없지. 미안한 만큼 있는 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뭐 저는 이대로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금은. 열심히 해보고 싶고. 이제 회사도 사실 이런 생각들을 뭐 되게 딱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본인의 의지도 너무 중요하고 하니까 그동안에 좀 멈춰 있었던 시간도 있고 뭐 혹시 본인이 좀 제일 걱정되거나 그런 것들 있어요?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내가 팬이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걱정하고. 네. 팬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저 원동력이잖아요. 오늘 오랫동안 안 못 봤으니까 약간 걱정하는데. 부디 말해. 아무 개요. 딱 아만 오케이 좀예. 부디 말해. 뭐 때문에 뭐 말감. 에이. 我想翻香港啊。點解啊？冇啊，掛住好掛住我哋以前一齊玩，一齊細個嗰陣時。
你覺得我有冇變到？ 哇！以前細細個真係好開心，因為人大個咗真係好煩，好多嘢要諗。係。有陣時我俾人講到我好似唔記得咗我自己係乜嘢嘅人，你明唔明？因為可能人哋起碼就細細唔識你啦，或者點樣，咁我哋都識咗咁耐，咁你點樣我都清楚。 咁你細個可能都係淨係同朋友，都唔使對住出邊啲人，就可能唔使咁拘緊咯。咁你一大個咗，可能出咗去做嘢啊，點樣你對住啲陌生嘅人，咁你講嘅嘢、做嘅嘢都要小心啲啊，或者係謹慎啲啊。咁呢個係一定係嘅。講咩就講咩，做咩就做咩咁樣噶嘛，唔係個個都明大家諗緊啲乜嘢啊嘛。 我覺得我唔知啊，我可能你覺得會唔會有人中意我啊？而家你呢啲嘢係要慢慢累積嘅，點樣都係有中意你嘅粉絲或者唔中意你嘅粉絲，但係只要我覺得你肯努力去做翻嘅話，啲粉絲會翻翻嚟中意翻你嘅。 This playlist is not available. This is very vague. I wish SM had let him speak more specifically. But I don't think they ever do that, so didn't really expect him to. But also, I'm still confused about what exactly he did. Because I hear people say one thing, then I hear people say another thing. But no one has any clear evidence that he's innocent or that he's guilty. It goes both ways. I know what the fans send, but I don't want to rely totally on what fan evidence. I don't think fans would lie though, because that would just make it worse. In the next part. Although, if he was part of Hype, they would have definitely sued. Because of their zero tolerance policy. But SM hasn't done anything. Except this documentary, which I don't think he was fully ready for. Didn't really seem like it.